오늘 신진서구단이 멋지게 승리했죠. 중국 반응부터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LG배 신진서가 이치리쿄를 가볍게 물리치고 이 반쥐에싸이라는 게 이게 준결승 4강전이거든요. 준결승전에 12번째 3영웅과 여포의 대결. 이게 뭐냐면 4강에 한나라 선수가 3명. 그리고 여포가 1명. 이게 중국 삼국지를 참이 사람들은 많이 좋아해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4강에 1명의 그 한나라 선수와 3명의 그 같은 나라 선수.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의 1명과 중국 3명 또는 중국의 1명과 한국 3명. 이런 걸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을 여포라고 워낙 많이 불러요.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바둑 대회 소식에 관련된 건쭉 이렇게 써 있는데요. LG배에서 96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12번째 한국가의 선수가 다른 나라 한국가의 3명의 선수하고 싸우는 국면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LG배에서만 준결승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야, 어저께는 우리나라 선수가 3명 다 졌습니다만. 이게 뭐 기사, 뭐 신진서가 흑을 잡고 LG배 8강전에서 이렇게 쭉 어떻게 했다. 우선 바둑 내용 쭉 있는데요. 바둑 내용은 영상 관전기 보시면 될것 같고. 결승 3번기는 이렇게, 여기 이긴 사람과 여기 이긴 사람이 내년 2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양딩신과 미이팅이 먼저 준결승 1국을 치르고, 11월 10일 날 신진서와 커제의 준결승 2국을 치릅니다. 한판 다 단판 승부예요. 양딩신 뮤이팅 그리고 신진서와 커제의 대결. 우승 상금은 3억 그리고 준우승이 1억 그리고 4강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2,400만 원 그리고 8강에서 오늘 진 사람들은 1,200만 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25회 LG배까지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이 11번씩 우승했고 일본이 2번 그리고 대만이 1번 우승을 했습니다. 자, 요거 같이, 댓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계대회 중에서 첫띠 낙화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커제를 완전히 깨 부수는 것, 철저하게 깨 부수는 것, 이것만이 신황제가 등장하는 데 필수 코스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이 역사적인 그런 걸 같이 봐서 증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중국 사람 맞아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뿌이딩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런 거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확실하게 그 누가 우승을 하든지 간에 누가 우승을 하든지 간에 이번에만큼은 그 상대 팀의 주장을 그 계속 주력 장수니까 상대 팀의 주력 장수를 연속으로 깨부시고 우승하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질량 모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이번에 우승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빵지가 사실 한국 사람들을 약간 욕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짱깨라고 표현하는 그런 걸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또 떼놈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 방망이로 이게 방망이란 뜻도 있거든요. 방망이로 때릴 거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뭐 직역하면 그런데 뭐 이게 중의적인 뜻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막 8강전에서 박정환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에 봄에 있었던 16강전에서 원성진한테 커제가 이겼거든요. 그거 다 이기고 올라왔는데, 요우는 이제 그리고니까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공론을 펼치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커는 신의 적수가 아니다. 아, 그래, 당연히 아니지. 신은 그냥 징검다리에 불과해. 이거 약간 이것도 비꼬고라고 할수 있죠. 중국 바둑 팬들 중에 커제에 대해서 안티가 이렇게 많은 거는 일단 그 칭화대에 들어간 뒤에 약간 연예인적인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안티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막 이거 특별히 사람들이 그세 영웅과 여포의 싸움이라는 이런 말을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엄격하게 그 뜻을 갖다 이렇게 보자면은 단체전, 이 단체전 패싸움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려면 농심배 단체전에서 3명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 사람, 3인차가 연속으로 나오는. 그래서 한 명하고 싸울 때 사용하는 거다. 이런 경우에서는 뭐 실수가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4강에 그 한 나라의 국수 3명이 있어도 신진서가 3명 다 싸우는 거 아니죠. 기껏해야 그 중에서 2명하고만 두는 건데, 어째서 삼형운과 여포전이란 말을 자꾸 쓰냐? 책좀 많이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커제하고 신진서가 너무 빨리 만났어. 요게 그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등장해. 그러니까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만났어. 미위팅이 결승에 진출할 것 같아. 그리고 양딘신은 좀 안정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들쑥날쑥해. 양딘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허재하고 신진서는 모두 대단하다. 현장에서 이런 걸 보면은 아주 그냥 제대로 발휘할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 기사인 허재를 응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중국이니까. 힘내라. 뭐이 정도 응원은 우리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비아냥도 아니고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이 중국 기사 허재 응원하는 건 당연하죠. 허재 찌하여. 나는 너한테 승리하기를 이제 힘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입방정 좀 떨지 마라. 두명 모두 세계 최정상의 대결이다. 이거 이제 싱커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진석 화재 대결. 그래서 이 경전, 그런 아주 명국에 올라간 그럴 만한 대국을 두어 달라. 이거는 바둑의 승리다. 바둑의 승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최고의 기량을 가진 두 기사가 대결하는데, 뭐 누가 1인지 하고 누가 2인지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입방정 좀 떨지 말고 최고 경지에 두 사람이 두는 거니까 아주 명국을 남겨주기를 희망한다. 이건 바둑 자체의 승리지 누가 이기고 그런 거 아니다. 이게 한간이라는 게 이제 매국노. 이렇게 매국노들이 이렇게 많어. 너희 그럴 거면 한국으로 국적 옮겨. 한국으로 귀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요번 추첨 한 거에는 한국인의 조작이 없어. 정말 공정하고 합리했어. 그렇지만 삼성화재배에서 한국 그 선수들이 백을 많이 잡은 거에 대해서 하도 불만이 많은데, 이번에 중국인들이 다백 잡고 한국인들이 다 흑을 잡으면 공정한 거고, 한국인이 다 백을 잡으면 조작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확률상 반반이니까 저번에 한국인들이 백 많이 잡았고 이번에 흑 많이 잡았으니까 결과적으로 합하면은 5대 5인 거죠. 삼형운과 여포전. 세 명의 여운과 여포전. 여포가 중국에서는 신진서를 많이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신이 꼭 이길 거야. 준결승에서 커제하고 만난다니. 커제 힘내라. 나는 커제의 팬이다. 이게 팬이에요, 팬. 최종적으로는 미위팅이 신을 꺾고 우승할 거다. 신이 커제를 이기고 미위팅이 양댄신을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미위팅이 신을 이기고 우승한다고. 이 사람부터 얘기했네요. 이 사람은 커제도 싫고, 그리고 중국인은 우승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가장 기세가 좋은 미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레 커제가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커제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커제가 신한테 이기고 양이 미팅한 다음에 최후에는 양이 우승한다. 이 사람은 또 거꾸로네요. 아까 요거 말한 사람은 정반대의 의견을 또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후에 올라온 글이고요. 신화닷컴으로 하겠습니다. LGV 신진서가 이치리큐한테 이기고, 준결승에는 준결승에서 1인자 허재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월 8일, 뭐 이렇게 해서 기사 쭉 이렇게 나왔고, 일본의 이치리큐 대국 모습, 신진서 대국 모습, 그래서 8강전 결과, 변상일이 미팅한테 졌고, 박정환이 커제한테 졌고, 신민준이 양딘신한테 졌고, 신지서가 이치리키루한테 이겼다. 그래서 9일날은 양딘신하고 미팅, 그리고 10일날은 커제와 신지서가 대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우승자 명단 쭉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커제가 우승자 명단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제가 8번 세계대회 우승을 했지만, 올 2월달에 있었던 신민준과의 결승전에 처음으로 LGV에는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허재가 아직 세계대회 우승 못 해본 게 응시배 못 해봤고요. 이 LGV를 우승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허재가 요번에 LGV를 임하는 자세는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열심히 두고 있습니다. 자, 신화닷컴 댓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인이야. 이게 추첨을 말하는 것 같아요. 허재는 내전, 그러니까 국내, 중국 내에서는 잘 쉽게 떨어져. 그런데 만약, 그렇지만 신진서를 상대할 때는 이게 확실하게 중국과 한국의 최대의 격돌, 최대의 충돌, 뭐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신화는 요 글에 대한 댓글이 아래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때 중국 이거는 이번에는 중국이 조작한 거야? 라고 한거이 사람은 뭐 하는 소리입니까? 중국이 조작한 거냐? 왜냐하면 허재하고 신진서가 미리 만났다는 거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한국이 주최하는 대회야. 저 추첨도 다 한국에서 한국 조직위원회에서 했어.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서 저런 걸 조종한다고 할수 있냐고 웃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 이 사람은 그냥 이거 비꼰 거야. 비아냥거린 거야. 여기 다 이제 비아냥거린 거야. 비아냥거리야. 그랬더니까 또 마우스 미스냐? 확실히 요번엔 마우스 미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추첨이었다. 그리고 이번이 사실상의 결승이다. 이 대결이 사실상의 결승이다. 그러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맨날 한국 편 들어주는 중국인 있다 그랬죠? 그 사람 아이디가 요거거든요. 얘가 그 사람이 다른 아이디인 것 같아. 너또 나왔냐? 너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대결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세계대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한성배는 그렇지 않다는 거냐? 계산하지 말자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냐? 그래서 4강에 모두 중국 기사가 올라가는 세계대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너는 이해가 좀더좀 필요해. 이해력이 좀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중한의 대결이 세계적인 대회의 모습이다. 또는 중국의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배는 좀 그렇지 못했다. 특별히 요번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세계대회 4강이면 3명 이상이 중국인이어야지 좀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강세였던 걸 얘기하는 건데, 올해 들어서는 한국이 더 강세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젊은이들의 심리적인 소질을 테스트할 때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허재를 제 세계 1인자라고 말할 거냐? 이게 왜 그러냐면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 제목이 1인자 허재와 만난다라고 있잖아요. 신진서가 준결승에서. 그러니까 그 제목을 말하는 거죠. 누가 허재를 1인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재의 상대만은 오직 자기뿐이다. 응? 이 사람은 또 허재 팬인 걸로 보입니다. 뭐또 다른 댓글도 워낙 많이 달렸어요. 요번엔. 다른 거 보시겠습니다. 중국인 4강 중에 3명의 중국 선수는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 허재는 24살, 미팅은 25살, 양대신은 23살. 어떻게 나이 따진 거죠? 이게 98년생, 97년생, 96년생 그러기 때문에 나이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세계대회 8번 우승자, 2번 우승자, 1번 우승자. 누가 다시 모두를 갖다가 꺾을 수 있는 거냐? 두 명이 결승에 올라오면 당연히 좋다. 샤오시는 신진선 22살이고 역시 두 번의 세계대회 우승을 했다. 준결승과 결승 모두 아주 빛나는 격렬하고 그런 대회가 될 걸로 보인다. 멋진 대결이 될 걸로 보는 거죠. 결과는 어쨌든 간에 좋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좋은 대결이 될 거라고 본다. 이 사람은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허재 전 국민의 인민들이 너를 보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영광을 좀 쟁취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기원 홈페이지에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이치리 키료, 베스트 4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라고 했어요. 제26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8강전. 그래서 여기 뭐 대회 내용 이렇게 쭉써 있고요. 이치리키료의 소감이 좀 간단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대국에서는 중반까지 아주 좀 서툴렀다. 그리고 판단에 대해서 자신을 좀 갖지 못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바둑에 두는데 중반까지 형세도 잘 몰랐고 또 어떻게 뭐가 맞는지도 잘 몰랐다. 그러한 부분의 정밀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신진서 구단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만 이 바둑만을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상대가 아주 잘 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못 뒀다. 내가 너무 서툴렀다. 이 다래가 누가 누구랑한테거든요. 누가 상대일지라도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바둑을 두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이 너무 너무 촘촘하지 않았냐, 필요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치리키로도 일본 명인전을 목금을 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이틀 거리 바둑을 두고 나서 바로 요 바둑이 임했으니까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일정의 피로에 대해서 말한다라면은 신체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피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둑을 좀 뜻대로 좀 두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막 이런 게좀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 이런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이런 이치리키로의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리키로가 바둑을 끝나고 이렇게 복귀하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치리키로 대국하는 모습 그리고 신진서구단 그리고 바둑 종국 모습 일본에서도 일본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생중계 모습 여기 올라와 있고요. 결과도 올라와 있고 준결승 일정 이런 거쭉 올려놨습니다. 요번에 LGV에 출전했던 일본 선수들 이치리키료, 슈자유안, 그리고 이다아스시 이런 모습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일본기원 홈페이지에서 오늘 중계했던 오늘 바둑인데 일본 이 바둑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이제 뭐 댓글 채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서 채팅하는 거 보면 제가 뭐 일본말도 잘 못하고 그 대충 조금 봤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신진서 진짜 센데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몇 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21살이다. 2000년생이다 그랬더니 우와. 너무 세다.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한 게임 봐도 기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혼자 남은 신진서 허재와 준결승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일본 바둑의 미래에 이치리키료 구단을 맞아 중반 전투에서 우위를 정했다. 상대 전적 4연승. 오늘 전에 3연승이었으니까 오늘까지 이겨서 4전 전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희성 해설자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중반까지 줄거도 5대 5로 흘러가면서 바둑 내용이 좀 신진서보다는 좀 답답할 수도 있다. 좀 두텁긴 한데 집이 상대가 좀 많아갖고 어디서 전단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날카로운 수를 보여갖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죠. 대말 잡고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대진 추첨 이렇게 박승현 오늘 심판이 대진 추첨을 해서 신진서와 허재가 10일 수요일 날 만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바둑 시작할 때좀 접속 문제로 한 6분가량 지연이 됐었다고 하네요. 제 시작할 때못 봐서. 이 신진서 구단이 얼굴 표정이 오늘 시작할 때 많이 안 좋았는데 혼자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댓글은 수고했다 진서야 결승 가서 내년 초에 우승 먹자 파이팅 이런 얘기 있었고요. 사이버로 보시면 유일한 한국 신진서 4강석 허재와 대결한다. 신진서 선수 인터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중반 출발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중반 전투에서 이치리키 구단이 붙이는 수를 간과해서 중앙에 붙여 딱 끊는 수 있었잖아요. 그거 끊기지 않으려고 이치리키로가 빵 따냄 두번 주면서 승리가 거의 굳어져 갔죠. 그걸 간과하면서 바둑이 좋아졌다면서 4강에서 사실 누구랑 만나도 다 이겨야 상대이긴 한데 허재 구단과 조금 빨리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승에서 만나는 게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혔고요. 허재 구단이 8강에서 박지원 구단을 이겨 기세를 타고 있을 것 같아 더 신경 쓰겠다. 8강 첫날 한국 선수 모두 졌지만 혼자 남았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내 바둑을 둘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신진서 구단. 오늘 날씨 많이 추워져갖고 신진서 구단도 옷을 많이 입고 왔던 것 같습니다. 간식. 바둑 시간이 길죠. 점심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시장하면 이런 간식 먹으면서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본도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었네요. 한국 그 사이버로 올라온 댓글. 신진서 구단 든든합니다. 평정심으로 자기 바둑을 두기 바랍니다.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네요. 괜히 커져 부담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세계대회 성적을 보세요.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박정원과의 대국을 그렇게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압도하는 바둑을 아직도 둡니다. 어제 3명 중한 명이라도 올라와 주었으면 신구단 부담이 적었을 텐데 아쉽네요. 어떤 결과도 이상하지 않은 커제와의 대결, 좋은 컨디션으로 대국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중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양상은 없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훌륭한 기지의 천재들이 이어서 나오고 경쟁하면서 발전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적으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신진서 구단이 완전 탑으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 뭐 해설하는 분들이 계속 신구단의 얼굴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어제 한국 기사들이 3명 전원 탈락했던 것 때문에 얼굴이 안 좋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미이팅 양댕 씨가 추첨을 잘했구나. 서로 범한테 물려가기 싫었을 텐데. 커제 안녕히 잘 가라. 제대로 날려줄 거다. 우리 진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우리나라 선수들 응원하죠. 예. 신진서 구단. 예, 오늘 멋진 바둑을 도졌는데요. 하루 잘 쉬고 내일 모레 그 허재와의 대결에서 꼭 이기고 내년에 결승에 올라가서 세계대회 세 번째 우승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